여러분, 두덩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나갈 채비를 했느냐, 장을 보러 나갈 건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5만 원으로 일주일 집밥을 해먹는 영상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뜬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 이렇게 뽁짝뽁짝 만들어 먹는 거에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이 좋아요. 먹는 것도 좋긴 한데 먹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이 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치 집밥을 만들어 먹을 재료를 사러 식자재마트에 갈 건데, 오늘은 이제 장만 볼 거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한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집밥을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집밥을 만들 수 있을지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게 집밥 만드는 게 은근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오빠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식자재마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은 내가 이렇게 쭉 써왔는데, 다진 마늘 조금 있잖아. 다진 마늘은 안 사도 되는데? 알았어, 오케이. 잘봐. 두부. 저 정도? 아니 큰 거. 이거? 어. 이거? 큰 거. 안 넘어오네. 숙주. 숙주나물. 순두부. 순토리묵. 하나 남았다. 980원? 응. 팽이버섯. 하나만 있어도 돼. 그리고 애호박. 파 하나. 이거? 어, 이것밖에 없는 게? 되게 흙이 무방비로. 근데 이거 부추 봉투에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흙이. 아, 그런가? 너무 덜렁 가져온 거 같아서. 괜찮아, 우린 그럴 수 있어. 참고요, 80원. 그래, 양파 조금씩 사자. 이건 미나리인데. 이건 방풋나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던데. 이렇게 생겼어? 어. 이거? 아니, 치나물. 이거 치나물이야? 참치나물 말하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생겼다며. 근데 이게 지금 다 비슷해서. 응? 미나리는 뭐야? 미나리는 이거 아니야? 미나리? 그럼 이게 치나물인가? 치나물 넣지 마. 안 돼, 있어야 돼. 이거. 아. 어렵다, 어려워. 그래. 라이트 스탠다드. 그래. 이거다, 이거, 이거. 고정선 있어야 돼. 어. 근데 나 참고로 골뱅이 잘 안 먹어. 내가 먹을게. 그래. 난 좋아해. 그래, 놓기다. 12호. 하나? 어. 훈제 오리. 그냥 훈제 오리 아니, 하면 돼. 이거 하자. 100g 차이인데 8,900원이고 11,500원이야. 아니야, 이거 맞아. 2-3인분. 컵누들 두 개. 어, 부드러운 이거 뭐라고 하지? 뭐? 부드러운 움직임. 무빙? 어, 부드러운 무빙. 갯절들. 네, 카메라 넘어. 컵누들 매콤한 맛이지. 똑같은 거? 응. 나는 매운 거 싫은 거. 아이, 괜찮아. 컵누들. 이거. 어, 그럼 이거 사고 남은 건 두고두고 먹을까? 매콤한 맛이지? 초록매실 아침에 써요. 초록매실? 네, 나는 둘 다 좋긴 한데 이거 내가 드릴게요. 너무 많아. 두둥, 6시 18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정입니다. 자, 오늘은 집밥 챌린지 첫 번째 날. 오늘 다행히도 일이 좀 빡세게 몰리지가 않아가지고 집밥을 해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레시피는 유튜브에 굴지아 밥 먹자님의 레시피를 모두 참고를 했습니다. 장도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 메뉴가 이 돈나물 참치 비빔밥, 된장찌개, 쪽파 어묵 볶음이었는데 제가 돈나물을 안 샀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바보가 있지? 그래서 이 취나물 도토리묵 무침을 해먹으려고 샀던 취나물, 그걸 좀 이렇게 데쳐가지고 취나물 참치 비빔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찌개 재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버섯,
애호박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잘라도 되나 이 상태로? 남는 거는 얼마나 있다. 야! 애호박은 쉽게 무르니까 남는 건 냉동. 이렇게 해서 애호박전. 양파랑 같이 끓여진 비장. 그냥 따로 국물 내는 게 없어가지고 놔둬놨어요. 자, 육수가 끓으니까 버섯, 호박, 물을 덜었더니 적네. 어머 이거 뭐야? 여기다가 마늘 한 스푼. 나물 담기.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아, 나 이건 이런 거 처음 해봐. 재밌당. 으하하. 어머! 너 언제 넣었니? 끓는 물에 1분. 왜 그냥 보고 지나가? 된장찌개는? 어? 왜 우? 왜 우우 이런 거 안 해? 장면을 하나. 주머니 왜 이렇게 많잖아. 또 한 가지 찾아서. 이거 비벼서 먹다가 안 비벼지면은 이거 된장국 국물 넣어도 돼. 나 이거 같이 먹는 게 좋아. 뭐? 비비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 떠먹는 거? 그래, 마음대로 해. 라면 그릇 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정입니다. 집밥 데이 2,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지금은 사실 저녁을 할 시간은 아닌데 조금 있다가 친구가 놀러와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한테도 집밥을 먹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런 오프닝을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찍어놓는 오프닝. 일단은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찌개가 있으니까 점심이 해결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쌀의 소비량이 좀 많아진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밥을 또 해야 됩니다. 하여튼간 일단은 저는 점심을 먹고 조금 있다가 저녁을 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안녕!
출사를 시작합니다. 저리 가, 감자야. 너 양파 먹으면 큰일 난다. 안 돼! 너? 안 돼, 너 여기 오지 마. 근데 맞는 말 아니냐고. 왜? 에이 안돼 에이 감자야 뭐야? 우와 대박 왜? 도토리묵 사진 찍는데 감자 코가 사진에 이만큼 걸려 감자야 와우 감자를 진정시켜보라는 어떤 운? 네 맛있게 드세요 빠빠라찌 분 또 기자? 어 기자가 찍어봤어 오 마이 갓 너 겁나 겁먹을 친구 아니야? 아, 그 기자? 응.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정입니다. 집밥데이 3일차가 밝았는데요. 원래는 제가 늦은 저녁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오빠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려는 메뉴에 햄이 들어가야 되는데 햄이 없더라고요. 와, 배터리가 나갔네? 어 그래서 햄이 들어가야 되는데 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오는 길에 사기로 해가지고 퇴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배가 너무 고프다 어 오늘 그리고 뭐 했냐면 짜라란 오트밀 쿠키예요 살 생각은 없었는데 오트밀을 잘못 사게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써먹을까 하다가 오트밀 쿠키를 이렇게 부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오트밀 먹게 되더라고요 되게 모양도 예쁘고 귀여워요 그리고 오늘 만든 식재료 이 날짜는 다른 날이고 확실히 집밥을 하니까 다진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에다가 마늘 큐브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하나가 티스푼으로 가득 차게 한 스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남은 마늘은 일회용 봉지에다가 진짜 얇게 얼려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똑똑 빼서 쓰려고 이렇게 더 얼려놨어요 다진 마늘은 이렇게 얼려두고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저녁을 만들 때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안녕 오늘 하는 건 금방 해 아 그래? 그냥 재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안 돼 띠로리 녹화 안 했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요리 유튜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하는 거지? 얘 또 할 틀어 야 너 저리 안 가? 야 이리 와 스팸이 원 플러스 원이었어? 아 그건 아닌데 나 한 개에 4천 얼마고 두 개에 5천 얼마였어 어우 스팸도 비싸네 어머 뭐? 7살부터 학교 간대 왜 그러는 거지? 만 나이 그거 없애고 아 만 나이 그렇겠다 그래 다 같이 7살에 가면 문제가 없지 누구는 7살에 가고 누구는 8살에 가고 그러니까 뭐 어? 약간 부대찌개 비주얼 같기도 하고
멀티가 있잖아. 멀티. 웬일이야? 감나무 가와. 와우. 오. 감사합니다. 오. 너도 해줘 먹어야지. 저는 아까 그래서 큰 그릇이야. 남았어? 예스. 오. 당면 빨리 먹어야 되겠다. 엄청 빨아들었네. 국물이 없어. 원래 자박자박했는데. 약간 고추장 찌개. 고추장 떡볶이 찌개 느낌이야. 떡 들어가도 맛있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정입니다. 오늘은 집밥 셋째 날인데요, 저녁을 하기 전에 감자 산책을 먼저 다녀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겨울 것 같지만 일단 먼저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밥을 씻혀놨거든요. 짜란. 이거 초당 옥수수 넣은 거예요. 초당 옥수수 수분이 빠지니까 금방 맛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알 한알 다 뜯어서 이렇게 밥에 넣었습니다. 밥에 넣으면은 되게 맛있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예약을 해놓고 다녀와서 저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선택하여 주십시오. 잡곡 퀘소. 예약 출사를 시작합니다. 짠! 이제 밥 다 했고 요 녀석을 잠깐 데리고 나갔다 올 건데 얘가 요즘에 말을 알아들어요. 감자야! 감자! 산책 갈까? 산책? 감자야! 산책 갈까? 저렇게 알아들어요. 운전 다녀오겠습니다. 엄청 많아. 이거 한 포기네. 그럼 이것도 많지. 저녁 조금 먹고 싶다면. 근데 김치는 구운 김치는 많이 먹어. 그럼 한 번만 더 자른다. 그래? 아니? 왜 맥주 안 먹어? 맥주는 요거랑 먹어. 그래서 밥을 조금 먹는다는 건데 밥이 되게 많네. 밥 많아? 이거 그릇도 큰 거잖아. 거기에다가 조금 나온 건데. 얼른 먹겠습니다. 옥밥. 맛있다. 오이. 이거 전등이 플리커가 되게 심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정입니다. 하늘이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오늘도 집밥 5일차. 주말에는 이제 외식도 하고 시켜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차로는 2주차가 됐는데 집밥을 만든 건 5일차다. 그래도 벌써 2주 만에 5번이나 집밥도 해먹고 장족의 발전이 있네요. 오늘은 원래 메뉴가 김치전이랑 골뱅이 무침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딱 주말에 어머님께서 김치를 또 주셔가지고 오늘 안성맞춤인 메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김치를 잘게 잘게. 한 줌이면 되겠지? 비빔면 면투하. 안돼! 튀김가루랑 부침가루 1대1로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진짜 양 많으면 된다. 그리고 물을 항상 너무 많이 넣게 돼. 일단 하나 반만 넣고 조금 이러면서 맞춰 가지 뭐.
뭔가 여기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뭔가 세팅을 바꿨더니 되게 붉게 나온다. 화면이 되겠죠? 뭐 불타는 김치전인데? 먹어보세요. 불 다 오르네. 아니 나는 골뱅이 소면을 골뱅이 무침을 해줬는데 골뱅이는 없고 그냥 비빔면 아니야? 나 참고로 골뱅이 잘 안 먹어. 내가 먹을게. 그래. 괜찮아? 어, 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참기름까지 둘렀나 보네. 둘러? 둘렀다고 하잖아. 왜? 아니 갑자기 새삼 웃겨서. 겉절인데 오늘 먹어. 먹었어? 응. 다? 아니? 다 어떻게 먹어? 오이 김치는 거의 다 먹었어. 오이? 응. 받아온 거? 응. 그 한 통을? 응. 맛있어. 아니 맛있어서 다 먹었어. 먹어. 그래. 괜찮냐? 오, so real.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정입니다. 오늘은 집밥 데이 5일차인가? 6일차인가? 어제도 사실 집밥 데이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밥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청년다방을 시켜 먹었습니다. 거기 청년다방에 핫 버터 갈릭 옥수수 튀김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원래 감자튀김만 먹거든요. 근데 새로 나와서 그걸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심지어 닭을 곁들인 닭게장이라 해야 되나? 한여름에 육개장을 해보려는 이 참신한 시도. 원래 냉장 해동을 하려고 어제 꺼내놨는데 더 일찍 꺼내놨었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해동이 안 돼가지고 싱크대에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동이 되더라고요. 일단 얘를 좀 손질을 해볼게요. 이 닭은 또 오래 삶아야 돼가지고 먹을 땐 맛있지만 이제 하기까지가 험난한 여정이다. 저번에 그 통닭 만들어 먹는다고 닭을 샀었는데 요게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그때도 할인닭을 샀었네요. 이거를 못 쓰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을 했는데 지금 닭 끓일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3개가 남았는데 한 2개 꺼내봤습니다. 불은 그냥 좀 보글보글 끓을 수 있을 정도로 30분에서 45분 정도 끓여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는 맥스로 해서 불을 크게 켜놓고 물이 끓으면은 불을 한 중강불 정도 해두고 4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 봅시다. 안녕. 저 내일 했어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 하리보들. 자, 이제 노동의 시간. 닭집기를 해야 합니다. 와우. 저는 이 닭의 껍데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 닭가슴살 겁나 많아. 진짜 닭게장 그 자체가 되겠어. 일단 식용유를 두르고 파를 볶아줄 건데 송송 썰은 대파를 사용하겠습니다. 아씨! 어떡해요? 내 카메라 디스플레이 화면이 안 접혀요. 어떻게? 이게 안 접혀. 접히질 않아. 어떡해. 와, 이거를 집에서 쓰다가 이렇게 고장난다고? 아, 나 진짜 망했어. 사실 긴 삼각대가 있는데 그게 쓰기 귀찮아서 짧은 삼각대를 쓰다가
그냥 결국 삼각대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보기 편하시죠? 물을 엄청 줄여놓고 고춧가루 3분의 1컵이라는데 저 그냥 대충 넣을게요. 밥 육수 끓이는 요거를 평소 냄비에다가 국 끓이는 물 정도? 양파랑 버섯, 아까 이제 끓인 닭지진살을 넣고 이제 한번 후루룩 끓여야 되는데 지금 양파 넣고 버섯도 없어서 닭고기랑 숙주, 부추만 넣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됐죠 뭐. 오, 한바탕인데 간마늘 진짜 잘 쓰는 중. 국간장 조금 넣고 최종 간은 소금으로 하래요. 한번 간을 대충 보고 많이 싱거우니까 소금 조금 싱거워. 국이니까 좀 짭짤해도 되지 않아요? 오 굿! 굿! 진짜 굿! 겁나 굿! 그러고 이제 20분 끓이고 나서 숙주나물이랑 부추 넣고 끓일 거예요. 보글보글 끓으면 그때부터 20분 잘게요. 안 눌렀어! 미쳤어. 끓을 때 계란을 후루룩 넣고 숙주 맛있겠죠? 1분만 바글바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응. 괜찮은 게 아니라 맛있어. 맛있다? 나오는 거야 이게? 카메라가 빠개진 이후로 틸트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세우면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뒤집혀야 되거든요? 근데 뒤집히지를 않네. 아... 또 맡기러 가야 되잖아. 네, 아무튼간 드디어 집밥 데이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끓인 닭게장에다가 칼국수 면을 넣고 닭게장 칼국수를 해먹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겉절이 김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을 겁니다. 칼국수 면을 넣고 끓일 거라서 그러니까 물을 좀 넣고 간을 조금 더 한 다음에 면을 넣을 거예요. 간은 국간장, 소금간. 이따가 간을 보고 소금 더 추가를 할게요. 와, 이것도 사서 상하고 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쓰는 중. 쪽파 나던지. 오! 역시 하루 이상 끓여야 돼. 네네, 깜짝칼국수. 오이. 무슨 맥주 사왔어? 하얼빈. 이넷, 버드와이저, 더마스기. 오. 안 돼! 이거 더 넣어도 되려나? 다 넣어도 되겠지. 소린 줄 알았네. 감자 토하는 소리. 어머. 와, 하루 사이에 진국이 됐어. 짜라란. 두둥.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소화 너무 소화로 되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오늘도 성공적? 이게 오늘 마지막 집밥이야. 아, 그래? 내일부터는 냉동이야? 내린다고? 일주일 집밥을 먹은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나야? 마이크 좋았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할게요. 그렇구나.